이 전파 공정의 한 예가 바로 만리장성의 동쪽 끝입니다. 뭐 만리장성 이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 뭐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제 그 이거 영어로 제작해서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만리장성 지도인데요. 이 만리장성 지도를 보면은 자 만리장성이 여기 평양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제 사이트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감속성에 가보면 여기에 이제 가곡관 장성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쭉 보면 평양까지 만리장성이 내려온 걸로 중국 박물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중국의 천안문 가보시면 천안문 이쪽 이제 그 서쪽 편에 거대한 건물이 중국의 역사 박물관이에요. 거기 첫 번째 가보면 중국 국가 박물관 후한시기 지도에 여 평양까지 만리장성이 내려온 걸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만리장성이 마치 평양까지 온 것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해야 될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한국이죠. 그런데 그럼 실제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내려왔느냐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럼 만리장성이 가장 동쪽까지 왔을 때가 어디냐면 바로 명나라 때 만든 산해관까지 온게 명나라가 그 중국의 만리장성이 역대 만리장성이 가장 동쪽까지 온 것이 바로 이 산해관까지 온 거예요. 산해관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그 진왕도 시가 있는 요 지역이 산해관인데요. 여기까지 온게 중국 만리장성이 동쪽 가장 그 동쪽까지 진출한 것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쭉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참 손발이 잘안 맞아요.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리장성을 뒤늦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단동까지 연결해 놨는데 손발이 안 맞아서 여기 이제 이 안까지는 한반도 안까지는 연결을 못해 놓은 거죠. 역사 왜곡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역사 왜곡하는 건 아주 사실은 한 사람만 만 명이 왜곡해도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이 지적하면은 만 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역사입니다. 그 중국이 동북공정 기도로 만리장성을 여기까지 끌어다 놨어요. 그러면 만리장성은 임주에서 시작해서 갈척까지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갈척산을 그려놔야 되는데 갈척산은 실제 갈척산이 있는 하북성, 이 하북성 창녀연 여기에다 갖다 그려놨죠? 이게 중국 동북공정 기도예요. 그럼 벌써 중국 그래서 역사 왜곡하는 게 스스로 무너졌다는 게 자기네 지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갈척산도 여기에 갖다 놓지 왜 갈척산을 여기에다 못 갖다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갈척산은 너무 유명한 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홉 명의 황제가 올라간 구둔 황제산입니다. 우리가 역사 왜곡한다고 저 설악산을 갖다가 저 대만에다 갖다 놓으면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아니 설악산이 왜 대만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척산은 할수 없이 원래 있던 하북성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만리장성이 한반도까지 들어왔다 라고 말한 최초의 기록이 뭐냐 하는 거죠. 이거 찾아보면 전부 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 논리예요. 그 조선총독부에 있었던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인물이 진장성의 동쪽 끝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후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쭉 한다면서 이 이나바 유아기치 주장은 만리장성 동쪽 끝이 지금의 황해도 후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가 뭐냐면 이 사실은 한서 지리지에 의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한서 지리지를 못본 사람들은, 아, 한서 지리지라는 책에 그 진나라의 만리장성이 황해도 후안까지 왔다라고 나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관이나 지금의 남한 강단사학이나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전부 다 사기예요. 사기꾼들 수법입니다. 제가 한서지리지 다 읽어봤어요. 한서지리지에는 황해도에 황자도 안 나오고 수안에 숫자도 안 나오고 한반도에 대한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한서지리지를 찾아보고 따지겠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나바 유아기치가 거짓말을 시켜놓은 거죠. 그런데 중국의 왕공양은 일본인들이 만리장성을 한반도 내로 끌어들였는데 이게 웬 떡이야 그냥 먹어야지.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게 그대로 따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요 왕공양이란 사람은 황해도 수안이 아니라 조선의 평양까지 내려왔다. 요렇게 일본인이 주장한 걸 갖다 조금 바꿔가지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들을 갖다가 지금의 중국의 국가박물관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중국이 요즘 돈 많으니까 각종 사이트에서 이걸 다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제 이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사료에 의하면은 중국의 만리장성은 이 갈석단에서 끝나는 겁니다. 요 갈석단에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한반도 내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 위치나 이 낙랑군 위치나 이게 다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 태강지리지에 보면은 낙랑군 수성연에는 갈석단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갈석단이,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왔다,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갈석단도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라고 주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낙랑군 수성연에 갈석단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낙랑군도 평양에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 일본에서 암만 역사왜곡 해봐야 쉽게 다그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게큰 다른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중국 사료 뒤지면 돼. 중국 고대 사료. 중국 고대 사료 뒤져보면은 후한서에 낙랑군, 고조선국이야. 제요동. 낙랑군은 옛날 조선국인데, 이제 고조선인데 요동에 있다. 이렇게 써놨죠. 후한서 최인열전엔 뭐라고 써놨냐면 장자면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귀지 제요동. 그 땅은 요동에 있다. 중국 사료들이 다 요동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동이 지금은 이제 그 요동이 그 요녕성을 가로지르는 요하를 기점으로 그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고 서쪽을 요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요나라 이후, 보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명나라 이후에 생긴 개념이고 이 고대의 요동은 지금의 하북성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북성 지역에 지금 갈석단이 있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맞는 겁니다.